포인트 8번 레지스트리 가겠습니다. 레지스트리는 무슨 뜻이 있냐면 등기소, 뭐를 등재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얘는 개념만 잘 알고 가셔도 돼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그리고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레지스트리 무슨 뜻이 있다? 등기소, 등록소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정보라든가 각종 시스템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얘는 계층적인 구조다. 계층 구조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정보가 모여 있기 때문에 계층 형태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거기서 REG 레지스트리 그 다음에 에디트 편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REG는 레지스트리의 REG고 에디트는 편집하다의 에디트예요. REG 에디트 이 명령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작 프로그램에서도 살펴봤던 msconfig 시스템 구성 기억나시죠? msconfig를 들어가게 되면 도구 탭이 있어요. 도구 탭에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을 클릭해도 돼요. 두 가지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 보셔야 되겠죠. 윙키 누르고 제가 R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msconfig으로 들어가는 방법 msconfig 들어가게 되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시작 프로그램은 여기고 그 옆에요. 도구에 오게 되면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윈도우즈 레지스트리를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현재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누르게 되면 레지스트리가 열려요. 바로 이게 레지스트리 편집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층 구조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H키, 뭐 커런트 유저, 로컬 머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값을 편집해 주는 건데 웬만해서는 이 레지스트리는 건들지 마세요라는 거죠. 왜? 잘못 건드리면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가급적 파워 유저가 아닌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게 철칙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야 만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레지스트리를 편집하지 않아도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데 큰 이상이 없거든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msconfig 말고 방금 전에 배운 대로 REG edit 명령어 REG registry edit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레지스트리 키 그 다음에 값을 추가 편집하고 그 다음에 백업으로부터 레지스트리를 복원한다. 자, 이건 이제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를 잘못 우리가 건드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경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즈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냥 냅두세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팅 이외에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도 참조가 된다라는 거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등의 프로그램 환경을 설정할 때에도 사용을 해요. 알고만 계시고 그 다음에 IRQ IRQ라는 거는 I는 이제 인터럽트고요. RQ는 리퀘스트예요. 인터럽트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인터럽트는 안 배웠지만 일단 인터럽트 리퀘스트라는 거 들어두기만 하시고요. 뒤에 또 나오니까 IO는 인풋 아웃풋 주세요. 인풋 아웃풋 DMA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직접 메모리로 액세스 접근한다 이 뜻이에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DMA IRQ하고 DMA는 들어두기만 하세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자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실행 정보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 얘네들도
레지스트리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자원만, 소프트웨어적인 자원만 관리한, 이름은 틀린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자원도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누가? 레지스트리가. 네, 알리지 에디트 외우시고 MS 컨피그 들어가서 도구 탭에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 두 가지는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나머지 밑에 내용은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네, 레지스트리 마치겠습니다.